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아이유가 팬미팅 행사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 여성분이 들어와 아이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고 종이 한 장을 아이유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유는 그 종이를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종이를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숫자를 잘못 들은 것인지 귀를 대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깜짝 놀란 아이유가 다시 종이에 써진 숫자를 바라봅니다. 5만 장이 넘는 앨범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정확히는 51,918장입니다. 아이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이유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이지은 양은 깜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영수증의 숫자는 중국의 아이유 팬들이 돈을 모아 같이 구매한 앨범의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중국의 팬들이 아이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여성분은 아이유에게 설명을 건넵니다. 중국의 팬들은 이 영상에서 아이유의 입술 모양을 보고서 아이유가 중국에도 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반드시 중국에 다시 가서 팬들을 만나겠다고 말한 입 모양이라며 조만간 아이유가 다시 온다는 희망 섞인 글들을 커뮤니티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유의 인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지만 과연 중국에서 아이유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아이유를 좋아하고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이유는 2019년 중국 웨이보 해외 여성 연예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아이유를 필두로 효민과 윤아 이렇게 한국의 스타들이 싹쓸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 중국에서 팔로워 증가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계정의 순위입니다. 매달 아래쪽 순위는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부동의 1위는 아이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무려 18개월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저 순위에는 가수뿐 아니라 배우까지도 모두 포함된 순위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유는 가수뿐 아니라 배우로서도 중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유가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도 한몫하지만 이 나이대에서 볼 수 없는 가공할 노래와 연기 실력을 핵심 이유로 꼽습니다. 중국에는 미모의 여배우들과 가수들이 넘쳐나지만 28살의 나이대에 아이유처럼 연기와 노래를 수준급으로 보여주는 이는 보기 드뭅니다. 아니 거의 전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이유가 중국에서 자신만의 팬덤을 구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마입니다. 중국의 로맨스 소설인 보보경심을 극화한 사극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가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지역에서 초대박을 치고 여기에 나의 아저씨로 탄탄한 연기력마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방영된 호텔 델루나는 시청률과 음원 차트 1위까지 기록하며 아이유의 팬덤층을 넓히는 계기가 되며 중국 팬들에게 아이유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게 됩니다. 특히 나의 아저씨는 작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 맘속의 한드 탑10에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응답하라 1988과 함께 탑5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면서 아이유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이유는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두 이선은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패션 브랜드 회사입니다. 7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이며 2,000명이 넘는 직원과 3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중국에서는 최고의 스타만이 이 브랜드의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작년 이 브랜드의 모델을 맡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이유 앞에서 한알령은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같은 중화권인 대만에서는 아이유가 나온 광고를 버스에 새기고 심지어 팬들이 아이유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버스에 싣기도 합니다. 아이유는 과거 중국의 여러 도시를 돌며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유가 콘서트를 위해 중국의 북경에 도착했을 때 관계자들의 예상을 넘는 수많은 팬들이 아이유를 보러 오자 현장을 통제하던 인원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중국에서 아이유가 통할까 하는 의심을 단숨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아이유가 가는 곳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많은 현지 팬들이 아이유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유의 콘서트가 진행된 중국의 광저우부터 장샤, 난징, 중칭, 우한까지 모든 콘서트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팬들은 한국처럼 떼창으로 아이유의 중국 입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아이유 공식 계정으로 웨이보에서 활동 중인 팬 커뮤니티는 두 개가 있습니다. 180만이 넘는 팬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Only You와 140만이 넘는 팬들이 아이유 관련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아이유 인치 쇼후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들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유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아이유는 중화권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매번 중국어를 선보여 중화권 팬들은 이런 아이유에게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이 관심 받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반응들을 보여왔습니다.
我下次来到香港的时候，大家热烈的欢迎我，让我留下了深刻的印象。我想用广东话跟大家打招呼，我准备了一些广东话。大家好，我系阿U。 이러한 아이유 사랑은 중화권 스타들도 예배가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수 한홍은 참 사연이 많은 가수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 사정으로 인해 9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아온 한홍은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매번 외모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연달아 탈락하며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창력으로 인해 2000년대부터 스타 가수로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불우한 유년 시절 때문에 한홍은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자선 행사와 기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 한홍은 중국에서 기부 천사로 불립니다. 이런 한홍은 자신의 SNS 계정에 아이유의 안경이라는 노래를 올려두고 지금도 듣고 있다며 아이유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둘 다 선행을 많이 하고 가창력도 좋다는 공통점으로 한때 중국에서는 한홍과 아이유 중에 누가 가창력이 더 좋은가 하는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의 대스타인 유덕화는 아이유의 홍콩 콘서트 당시 화환을 보내 콘서트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으며 정우성과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고원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아이유의 생일인 5월 16일 날 아이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를 열심히 보고 있으며 이 드라마는 참 슬픈 내용이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글을 올려 아이유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90년대 황비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관진임 역시 자신의 계정에 아이유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함께 나의 아저씨의 광팬이라며 나의 지은 내가 잘 보살펴 줄게 라는 글을 남겨 아이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이유 사랑이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이현은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한 배우입니다. 작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에 오를 정도인데 이현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이돌은 아이유라며 아이유를 좋아한 지 벌써 6년째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유의 계정에 올라오는 모든 사진 마다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유 찐팬임을 대중들에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화사상에 젖어있는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이 타국의 스타, 그것도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의 스타를 보도할 때 유일하게 악플이나 비난성 보도를 하지 않는 스타가 손흥민입니다. 아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중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돌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이유 관련 소식을 다루는 중국 언론들은 한결같은 기조를 유지합니다. 한국의 아이유는 왜 중국에서 인기가 있을까?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녀가 인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닐까? 한국 대표 가수 아이유가 중국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션이면 패션, 인품이면 인품, 다재다능한 그녀. 데뷔 12주년을 맞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왜 아이유는 모든 이들의 총애를 받을까? 이렇게 아이유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짝퉁 아이유가 나와 한국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메이메이, 즉 여동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중국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유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자 이제는 아이유의 행동까지 그대로 따라하며 중국판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떡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자 중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짝퉁 진짜 극혐이다. 남의 장점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야. 한국을 모방해야 중국에서 스타가 되는 현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국판 지식인에 해당하는 큐호 사이트의 아이유 관련 토론방들입니다. 큰 주제의 토론방만 수백 개가 됩니다. 이러니 중국에서 아이유는 블랙핑크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여자 가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아이유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나를 매료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당신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선활동도 열심히 하는 인품 좋은 아이유. 외모에 빠져 노래를 듣게 되고 나의 아저씨를 통해 비로소 아이유를 알게 된다. 아이유는 저에게는 신앙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예쁜 언니 같아. 우리 지은이는 팔색조, 선녀일 때도 있고 허당끼도 있고 좋아 죽겠어. 언제 다시 중국에 오시나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밝은 달빛. 남자친구랑 같이 둘이 신나게 아이유 덕질 중입니다. 인연이 있기에 아이유를 좋아하게 됐고 유인나를 좋아하게 됐으며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고 결국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유의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하지만 아이유는 자신을 이지금으로 지칭하며 아이유의 유튜브 채널명도 이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은보다는 더 좋은 금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빛내는 금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히 누워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을 듣고 싶은 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